가지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늘에서도 달려요. 오, 네 알겠습니다.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소백산 전기가 흐르는 패러글라이딩 명소, 단양의 한 활공장입니다. 그런데 젊은 사람들 속에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띄네요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연세 84시야 84. 아 근데 지금 이거 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예. 아 타실 수 있으세요? 배워나간 거 뭐 타죠. 자 아버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예. 하나 둘 셋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느껴지시나요? 아홉 번째 도전, 84 할아버지의 하늘을 나는 이야기입니다. 집 마당 한쪽에서 청소기와 몇 시간째 씨름 중입니다. 최근 할아버지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. 창고엔 할아버지의 손을 거친 기계들이 많습니다. 이런 거 이렇게 고치시고 그러시는 게 재미있으세요? 어떠세요? 재미있죠. 뭐 이게 죽은 거를 살려놓는 거잖아요. 죽은 거를. 안 그래? 얘 실타도 다 달이 있더라고요. 응?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뭐 요 아픈 데만 수리를 해주는 건데 내가 차라리 의사가 됐으면 병 많이 고치지. 만약 의사였다면 꼭 고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. 좀 낫지. 바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. 얼마 전까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습니다. 아유 허리 다쳐서 허리를 굽지를 못하니까.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. 친구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요. 아 오늘 장사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. 친구가 죽었어요. 오. 그래가지고니. 한동갑인데 전부 죽어가지고 사네. 이게 잡잡하죠. 뭐 좀 다 자꾸 없어지니까 야 친구가 없어지니까 뭐 그러고 자꾸 친구들도 없고 혼자도 혼자서 뭐 얘는 혼자 댕겨야지 뭐 할 수 없지. 어르신 그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? 예?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하게 말좀을 하기에서 잘 못 알아들어요. 이 리모컨 끼서도 잘 못 알아들어요. 커다랗게 말씀하셔야지.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 좀 알려주세요. 할아버지 듣고 계신 거죠? 아 사람은 움직여야 돼. 자꾸 움직여야지.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. 뭐를 해도 해야 돼. 그래도 이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타시는 거는 좀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? 뭐 아마 오염해도 못하게 해도 타는데요 뭐. 아 못하게 하셨었어요? 아이고 못하게 하면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. 아,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. 지금도 타지 말라잖아요. 지금도 타지 말라도 내가 타고 싶으면 타야 돼요. 전 못하게 해요 이제를. 나이가 84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그걸 자꾸 타요. 어르신
왜 자꾸 타시냐고 그러시는데? 아 재밌잖아요. 재밌는데 뭐. 주변의 만류에도 61 늦은 나이에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. 할머니는 남편 걱정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. 이 치장암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고 이렇게 가니까 아야 한번 타라 자꾸 타라 그래서 타게 가가지고 의사한테 일렀잖아요. 수술하고는 퇴원해서 나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비행이 또 타는 헹글라인데 또 타는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그렇게 말리도 안 돼요. 그래가지고 또 병원 가는 데가 의사한테 가서 일렀어요. 아우 이 양반이 이만저만한데 지금 헹글라인들 지금 또 타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이렇게. 아이고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. 이 거주고 나오면서 속은 하나도 안 아물었다는 거예요. 그래도 아프면서도 그걸 타는데 어떻게 해요 아프면서도. 아, 아버님 왜 이렇게 타신 거예요? 예? 왜 그렇게 타신 거예요? 할 일이 뭐 그거밖에 없는데 뭐. 할아버지는 패러글라이딩뿐만 아니라 단양의 최고령 택시 운전자로도 유명합니다. 30년 무사고로 모범 운전자에도 선발됐는데요.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 요즘에는 자꾸만 뭐 딴 생각이 들어가서 깜빡깜빡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프지만 말았으면. 그래도 아버님 그동안에 어머님이 안 아프셔가지고 하고 싶으신 거 많이 하셨잖아요. 안 아플 줄에 한 거죠, 그렇게. 안 할 줄은 다 했죠, 뭐 안 할 줄은. 안 한 것도 없이 다 했어요, 무조건. 그럼 아버님 재미나게 사신 거네요, 그동안에. 딴 사람보다 재미있죠. 괜스레 혼자만 재밌게 산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. 어쩌면 본인 대신 아픈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. 그렇게 병원에 할머니를 데려다 드리고 아쉬운 마음에 하늘을 또 찾았습니다. 때마침 눈앞에 짜릿한 비행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제일 첫번에 날릴 적에는 나한테 무전기 채우고 여기서 또 이거 어디로 어떻게 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여 아까 교관매로 그거 하나 있고 저 위험하죠. 그래서 저래 내리는 거예요. 저래. 멋지게 착륙하는 패러글라이더 한 대. 할아버진 그 모습이 마냥 부럽습니다. 요즘에는 집에 쉽고 하고 그래서 안 타지. 그러지 않으면 맨날 여보 살지 뭐 살았으면 좋지 안 그래요. 얼마나 좋. 남 구애도 안 받고 뭐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. 돌대. 뭉게구름이 수를 놓고 한 마리의 새처럼 패러글라이더가 내려와 앉습니다.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.